SK에코플랜트가 세계 최초로 페트병을 활용한 GFRP 보관근 K에코바 생산에 나섰습니다. GFRP 보관근은 흔히 철근이라 불리는 보관근을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을 뜻합니다. SK에코플랜트는 이를 위해 GFRP 보관근 전문기업 KCMT, 친환경 신소재기술기업 카본화이버엔영과 공동투자로 K에코바 생산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3사는 한 발 더 나아가 버려지는 페트병을 재활용해 GFRP 보관근 생산에 필요한 원료인 함침재 제조 기술에 대한 공동 특허도 출원했습니다. GFRP 보관근은 철근과 달리 내부 식성이 강해 녹이 슬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안가, 교량, 댐 등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도 내구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고철, 석회석 등을 사용하지 않아 탄소 배출량도 50% 이상 적습니다. 강도는 철근보다 두 배나 단단하고 무게도 4분의 1로 가벼워 시공 및 운송도 용이합니다. SK에코플랜트와 KCMT, 카본화이버엔영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신규 공장은 전공정 자동화를 통해 기존 철근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80개의 생산 라인을 구축해 2024년까지 연 4만 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추가 투자를 통해 2027년에는 연 20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는 연간 약 3억 개의 페트병을 재활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편 K에코바는 건설 자재 특성상 색상에 구애받지 않아 투명한 페트병뿐 아니라 유색 페트병도 사용 가능해 자원 순환율을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SK에코플랜트는 이처럼 친환경 소재 개발을 통해 건설 원자재 시장에 닥친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목표입니다. 팍스경제TV 이정원입니다.